안녕하세요. 저희는 자코자코 보고 싶은 자코 밴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어쿠스틱 밴드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이 따뜻한 봄과 어울리는 곡들을 많이 준비를 해왔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왔던 비 소식으로도 여기에 벚꽃이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꽃 느낌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분홍색으로 의상을 맞췄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감사합니다. 네, 원래 또 저 안에다가 또 예쁜 의상 입고 왔는데 날씨가 너무 춥네요. 네,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이런 바람과 또 꽃이 떨어졌지만 오늘 여러분들 봄 느낌 또 벚꽃 느낌 물씬 느끼고 가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노래 한 곡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들려드릴 곡은 슈퍼스타입니다. 들려드릴게요. 오신 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볼까요? 괜찮아 잘 될 거야. 잠시만 쉬어가고 싶어. 괜찮을 거야. 내게 여파도 불안해 답답해 이대로 괜찮은 걸까 하지만 오늘은 너에게 듣고 싶은 말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게 눈부신 미래가
괜찮은 걸까 하지만 오늘도 너에게 듣고 싶은 말 괜찮아 주세요. 저 이어서 들려드릴 곡은요,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라는 곡 준비했습니다. 네, 항상 야외에서 부르면 참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데요, 바람이 불어오는 곳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곳으로 가네 그대의 머릿결 같은 나무 아래로 덜컹이는 기차에 기대어 너에게 편지를 쓴다 꿈에 보았던 그 길에 서 있네 그곳으로 가네 바람에 눈물 맡기고 그곳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로이킴의 봄봄봄이라는 노래 아세요? 네,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노래는 함께 부르는 떼창 구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 그 연습해보고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번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같이 한번 따라해주세요. 봄봄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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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 봄봄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봄봄봄봄 왔네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때의 향기 그대로 그때가 앉아있었던 벤치 옆에 나무도 아직도 남아있네요. 살아가다 보면 젖을 거라 했지만 그 말을 하면 안 될 거란 걸 알고 있었어. 그제야 너를 처음 본 순간 나는 바로 알았지. 그제야 나 함께 주워 이 밤이 가기 전에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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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봄하면 생각나는 노래 또 어떤 거 있으세요? 아 네. 아 제가 원하던 답변이 나왔네요. 여러분 봄이면 생각나는 노래 벚꽃 엔딩 저희가 네 또 준비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 예쁜 벚꽃 여러분들의 상상으로 아름답게 채워주시고 함께 벚꽃 엔딩 즐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벚꽃 엔딩 들려드릴게요. 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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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바람이 아주 멋들어지게
부러우는 그런 날이네요. 저 이어서 다음 곡을 들려드리기 전에 저희 멤버 한 분씩 잠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저는 저희 작곡 밴드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오지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네 오늘 기타를 맡고 있는 박하람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러면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네. 이어서 아리따운 퍼커니스트 이로운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준비한 곡은요. 들었다 놨다 라는 곡인데요. 네, 중간에 이렇게 기타와 그리고 퍼커션 솔로가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분 많은 박수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었다 놨다 네, 들려드릴게요. 네, 제가 갑자기 들었다 놨다를 하자고 하는 바람에 좀 저희 양쪽에서 분주하네요. 들었다 놨다 여러분 들려드리겠습니다. 처음 너를 본 순간 정신 차릴 수 없어 내 마음을 들킬까봐 조심조심 내 맘은 답답해진 내 맘이 절규해진 심장이 다 엄청난 좋아 깊어졌다 정겨내리자 이 세계 다가간다 난 좀 해버려도 언제나 이랬다 저랬다 헷갈려 내 맘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해 내 맘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해 내 맘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해 내 맘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해 기타!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여러분들 많이 좋아해 주시는 곡인데요. 응답하라 시리즈에서 OST로 네, 또 사랑을 받았던 곡이기도 한 네, 아로아라는 곡 준비했습니다. 네, 아시는 분들 함께 불러주시면 저희가 더 힘이 나서 연주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아로아 들려드릴게요. 어두운 불빛 아래 촛불 하나 와인잔에 담긴 약속 하나 항상 너의 곁에서 널 지켜줄 거야 날 믿어준 너였잖아 나 바라는 건 오직 하나 영원한 행복을 꿈꾸지만 화려하지 않아도 똑같지 않아도 너만 있어줄 듯해 걱정 마 언제나 이 순간을 잊지 않을게 내 품에 안긴 너의 미소가 영원히 빛을 잃어가지 않게 Cause your love is so sweet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늘 마지막 곡으로 신호등이라는 노래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함께 박수 치면서 즐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는 자코자코 보고 싶은 자코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나네 이미 난 떨떠
건반처럼 생긴 도로에 수많은 동그라미 모두가 멈췄다 놀랐다 말을 잘 들어 겁나도 문제가 아니야 붉은색 노란색 사이 삼축적 시간 노란색 괜찮나는 저기 저 시도동님 내 머릿속에 태워버려 내 거린지도 느린지 느리겠어 저 눈앞이 새노래뿐이야 솔직히 말하자면 차라리 운전대 못 잡던 어릴 때가 더 좋았었던 것 같아 그때 남겨온 세상의 거리 친구가 있었으니 건반처럼 생긴 도로 위 수많은 조명들이 날 빠르게 따라가버리 주고 있지만 난 아직 좋잖아 붉은색 푸른색 사이선 축적 시간 노란색 빛이 나는 저기저 시도등이 내 머릿속에 태워버려 내 딴지도 누인지도 모르겠어 그저 눈앞이 네.